2년 전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 경북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.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곳곳의 쓰레기산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. 도건엽 기자입니다.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공장입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대한 쓰레기산을 마주합니다. 해당 공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. 공장 안에 폐기물이 가득 차 붕괴 일보 직전이던 상태 그대로입니다. 보물상을 한다며 공장을 빌려 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버렸던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영천시가 5차례 폐기물을 치우라고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. 행정 처분과 고발만 되풀이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. 인근에 또 다른 공장터. 공장이 있던 자리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. 축구장 하나만한 넓이에 건설 폐기물을 비롯해 각종 폐기물 9천 톤이 쌓여 있습니다. 3년 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당사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7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. 결국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. 이곳 영천시에만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 6만 톤에 이릅니다.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 3천 톤이 처리되지 않고 이처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. 경북에서는 9월 말 기준으로 방치 폐기물 5,400톤, 불법 투기 폐기물 4만 4천여 톤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런데 시군은 예산 사정을 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. 행정 대집행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 후에 필요시 행정. 정부가 폐기물과 전쟁을 선포하고도 2년이 더 지났지만 곳곳에 버젓이 자리 잡은 쓰레기산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.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.